이재명이를 두둔하는 민주당 놈들하고 이재명 지지자를 잘 들어봐. 박근혜 대통령은 조작이 안 된 거다. 정당한 탄핵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거고 이재명 우리 수령님은 조작이라며. 어?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판사와 검사가 또 조작질할 수 있으니까 재판정에서 그걸 너네들이 매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일일이 갈 순 없잖아. 또 들어가는 인원도 한정돼 있고 생방송으로 편하게 보란 말이야. 그럼 판사하고 검사가 국민들이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딴짓거리 하겠냐? 당연히 생중계해야지. 지금 이재명 1심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생중계 요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이재명 1심 생중계를 좀 우선시해달라. 우선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례가 있고 우리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8년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거 조작과 박 대통령이 죄가 없고 마녀 사냥을 당했다라는 건 이제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마녀 사냥의 정말 희생양으로 탄핵 중계를 재판을 생중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재명은 이 드러난 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적 죄라기보다도 도덕적인 죄들이 너무 많아. 뭐 지 형수에게 찢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지 조카 완전히 그냥 살인범 있잖아요. 살인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갖고 토탈 한 40방 엄마하고 지 여자친구를 근데 그걸 변호하는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 조카라고 해갖고 이거를 야 심신미약 플러스 데이트폭력이라고 아가리를 놀려대는 이 미친놈을 갖다가 생중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어요. 마녀사냥으로 힘을 다 빼놓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었고 힘이 다 빠진 권력을 갖다가 법원에서 정말 완전히 국민에게 개망신을 주려고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살아있는 권력이고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현직. 이런 의혹들이 많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재판을 시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중계로. 자, 이재명 지지하는 인간들 잘 들어봐. 왜 생중계를 해야 되냐? 이거 말고도 확실한 명분이 있어. 너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이재명이가 박근혜는 조작이 아니고 이재명 우리 수령님은 검찰의 탄압을 받아서 조작이 된 거라면서. 그러면 본인이 생중계를 해야 되는 거야. 너네들은 법원의 판사나 검찰을 안 믿잖아. 조작이라며. 우리 이재명 수령님이 조작이라며. 그러면 생중계로 재판 과정을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봐야 되지 않겠냐? 또 조작할지 모르잖아. 판사나 검사가 짜고 이재명 수령님 조작으로 1심 그냥 징역 5년 때려보내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생중계를 해야지. 내 논리가 맞아 틀려 이것더라. 이재명 지지자더라. 여러분 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생중계를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이재명은 지금 막 재판 수사 과정에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막 다 끝나서 그렇게 탈탈 털어도 죄가 없다라는 게 나왔고 되려 한동훈이 증거 조작한 것들이 다 나왔어. 그렇게 선동했던 이재명이 사과 한마디 하디? 야 송영길은 그래도 사과하더라. 야 송영길이 변희재 지금 배신 때렸다고 또 막 아우성이던데 그건 내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좌파들은 믿을 놈이 없다고. 지한테 이로울 때만 같이 동지 그러는 거지. 피가 송영길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도 한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야인처럼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지금 팩트는 아니지만 이 변희재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송영길이 이거 뭐 지지 철회해야 된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제가 팩트체크를 하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좌파는 믿을 놈이 없다. 안민석이 봐봐. 믿지 말아야지. 송영길도 믿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국민의힘당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1심 생중계 요청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플러스 이놈은 검사를 사칭했던 놈이에요. 예. 자격 미달 아니냐? 야, 진짜 니네는 대통령감이 그렇게 없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병자 수준이지, 이거는. 사이코패스지. 어? 변호사라는 놈이 아무리 지 조카라 그래도, 아, 여자친구 헤어진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엄마를 어버이날 그렇게 살인을 저질 수 있냐? 야, 그뿐만이냐? 또 다른 조카 놈. 국제 마피아 조직원. 하, 그것도 변호를 했어. 아무튼 이런 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 검사를 사칭한 놈, 지 식구들에게 찢찢 뭐를 찢겠다 이 지랄한 놈, 입만 연문 거짓말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 나갔습니까? 난 모른데 죽던지 말던지 나만 살면 돼 이거야. 한동훈하고 똑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둘이 사법거래를 하고 자빠졌지. 두 범죄자 놈이 한 놈은 야당의 당대표로 하고 자빠졌고 한 놈은 여당의 당대표로 하고 자빠졌고 이게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런 X신 같은 범법자 놈들이 둘이서 여당 야당 당대표로 하고 자빠졌으니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좌파고 우파고 둘이 만나서 무슨 민생을 챙기고 무슨 뭐 민생협의회를 지랄하고 자빠 11일 날 무슨 출범한다고? 니들이 무슨 민생을 챙겨 이제 지금 11일이면 4일 남았는데 어? 이재명이가 그렇게 관대합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지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무슨 민생을 챙겨 이걸 믿는 신 또라이들이 웃긴 거죠.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일단은 이재명 한동훈 이 두 놈 먼저 없애야 돼.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이놈 두 놈이 그냥 당 권력을 틀어주고 이 지랄하고 자빠졌고 정치는 제대로 안 하고 지들 그냥 범죄 덮으려고 하루하루 할애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주진우 국민의힘 이 의원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이 혐의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뭐 탄원서도 막 제출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 국정감사장에서도 봤지만 검토해보겠다 했지? 검토 하나마나 해야 돼. 왜? 박근혜 대통령은 너네들은 어떻게 했니?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은 당연히 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서를 수렴을 정상적으로 해서 이재명에 대한 형사사건 법원의 재판 상황을 TV 생중계로 송출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토달 것도 없습니다. 너네들 다 뭐가지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15일입니다. 11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로 각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뭐 15일 거, 15일 거는 뭐 빼박이죠. 이거를 99만원 때린다? 90만원 때린다? 99만 9,900원 때린다? 그 때린 판사놈도 너는 아작이 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명백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지금 99만 할 때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놈은 배지가 떨어지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놈은 바로 중범죄 혐의를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얘는 지금 방탄을 하고 있잖아. 송영길 꼬드기 갖고 인천 계양을 배지 단 것도 이재명이 송영길한테 사기쳐갖고 지들끼리 사기치고 사기 당한 거야. 송영길이가 이재명에게 사기 당한 거지. 그래서 송영길 배지를 달고 송영길이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넣어주고 공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배지를 달고 국회로 숨어 들어간 놈이 이재명이거든. 그리고 급기야 당대표까지 됐죠. 배지를 빨리 떼고 당대표 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이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냥 사형까지는 안 해도 무기수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중범죄를 저질렀다. 요거 플러스 앞 15일 다음에 10일 후면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위증교사 선고가 25일 이렇게 나 있죠. 네, 여러분들이 요거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이 주진우 위원장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의 형사 재판의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 이재명의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 맞죠? 이재명의 본인의 인권만 부르짖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달라.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자, 이거 뭐 국민의 알 권리와 스스로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를 공개해 이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이거 정말 말 잘한 게 주진우 의원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이를 두둔하는 민주당 놈들하고 이재명 지지자를 잘 들어봐. 박근혜 대통령은 조작이 안 된 거다. 정당한 탄핵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거고 이재명 우리 수령님은 조작이라며. 어?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판사와 검사가 또 조작질 할 수 있으니까 재판정에서 그걸 너네들이 매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일일이 갈 수는 없잖아. 또 들어가는 인원도 한정돼 있고 생방송으로 편하게 보란 말이야. 그럼 판사하고 검사가 국민들이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딴짓거리 하겠냐? 당연히 생중계 해야지. 그리고 이재명이가 너네들 앞에서는 헛소리 하잖아. 당당한 것처럼 야 이재명이 재판장에서 얼마나 쫄본 줄 아냐? 그 모습도 생생히 좀 봐야지. 이재명이가 얼마나
재판장에서 판사님들하고 검사님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야당 대표로서 싸우는가? 너네들 장수로서 아마 생방송하면은 이재명 이 쫄보놈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거야. 무조건 생방송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죽어있는 권력자들도 그렇게 마녀사냥식으로 전국민에게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는 재판을 이 법원에서 했다면 이재명은 산권력이야. 그리고 여론이 지금 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해. 명분이 훨씬 좌파들보다 우리가 세. 피해갈 수 없는 논리적인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볼만할 겁니다. 이 쫄보 이재명이 재판 과정 보면은요. 아이고 니들 앞에서 나 이 발광하지 재판 좀 가봐라 임마. 간이 코딱지만 잡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지랄 할 거다 이놈아 너네들이 몰라서 그래 이재명이가 어떤 놈인지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